난 유페라고 함. 예, 오늘 질영색당 YG 어피어로 유교 프로 영상입니다. 네, 유교프 카페에서 등업을 하신 다음에 유교프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유교프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네, 참고해 두시기 바래요. 제가 왜 여기까지 말해야 합니까? 아, 나 이거 맨날 이대서만 지기 힘들어. 맨날 오프닝마다.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여기는 이제 히어로드를 찍어볼 건데요. 네, 전에 한번 찍은 적 있었는데 이게 왜 오늘 찍냐? 일단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오늘 이제 2015년이냐 2014년이냐 2015년이네 12월 10일 내일이면 인천 아 저희 학교에서 지금 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찍으면 또 엄마한테 또 뭔지 들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최대한 지금 빠른 시간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5시 31분인데 원래 이 시간대에 이제 좀 준비하고 빨리 나가는데 지금 빠르게 지금 시간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네, 밥 먹는 것도 약간 포기하면서 네, 대충 만들어서 먹고 네, 지금 이렇게 하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오늘 히어로를 제가 왜 찍게 됐냐면요. 제가 저번에 히어로를 네, 샤이닝 플레이윙맨이었나, 샤이닝 피닉스 가이드 제가 정규 소환을 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에릭실러를 원래 제가 정규 소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때 정규 소환을 못했어요. 해서 이제 오늘 찍을 영상에 에릭실러를 정규 소환을 해보자는 이제 목표로, 네, 이렇게 찍어봤고요. 해서 이제 이덱은 이제 융합을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딱히 이기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덱이 아니니까, 그건 약간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 덱이 이긴다는 게참 신기한 일이어가지고, 어찌 보면. 일단 상대는 일단은 카오스 드래곤. 저희에게 까이기 아주 좋은 덱이죠. 들어가고, 오, 융합이 나오네요. 일단은 에릭실러가 패더맨, 버스트레이디, 클레이맨, 버블맨입니다. 어, 잠만. 야, 클레이맨 일로 와봐. 얼라? 얼레? 성공했어? 갑자기 성공을 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성공을 해버렸어. 성공을 해버렸어, 이렇게. 이게 뭔 일이죠? 잠깐만, 이게 뭔 일이죠?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벌써 성공해버렸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어이없잖아. 아니. 뽑자마자 어? 될것 같은데 진짜 됐어. 이게 뭔데? 어? 지금 졌어. 심지어 졌어. 아 그래서 소화하는 거 말고 이기는 거 목적을 해야겠어 오늘은. 일단 소화는 성공했으나 일단 네, 져버렸고요.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성공하는 게 어딨어? 미라클 퓨전. 오 이번에 약간 좀 안정적으로 나왔네요. 일단은 클레이맨은 우리의 클레이맨 우리의 철벽을 세트해주고 엔드할게요. 딱히 버블맨에 대해 여러 장 집어넣은 건 그냥 이제 소나기가 편해서 집어넣은 것뿐이지 딱히 이유는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저렇게 패드로 했으나 정작 할게 없다고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오. 에. 에. 벌써 끝이야? 여러분, 제가 대깔려서 이기겠군요. 여러분, 상대에 덱이 없어서 제가 이길 것 같군요. 아, 일단 에릭실러 소환시켰으니까 이번엔 그냥 이기는 걸 목적으로 할까요? 뭐 어차피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이기는 걸 목적으로 해봅시다. 응? 그래, 일단은 늦지의 마신화를 버리고 융합을 가져와요. 네, 여러분, 아직 플레이를 아주 신기하게 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 다음에 융합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발동시킬 몬스터 여기는 앱솔루트 제로를 합니다. 하? 탁, 탁. 제로를 소환시키고, 미라클 퓨전을 발동시키면, 아무거나 소환시킬 수 있거든요. 이때 저는 썬더 자이언트를 하고 싶지만, 저는 스팀 힐러를 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꼭 한번 이거 손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꼭 한번 손해보고 싶었어. 진짜 제가 지금 얘네 공격이 이길 수도 있어요. 어, 잠깐만, 얘 물속성이구나. 오, 이렇게 클레미도 가져와 주고요.
오. 오. 스바라시. 대단. 패를 다 잃었지만, 융합몹을 3마리나 손상시켰어. 아주 대단해. 만족스러워. 이 정도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으악! 안 돼! 오, 상대방 없애는 거구나. 다행이다. 저, 매드볼맨은 어차피 철병용. 내렸다간 괜히 큰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팀힐러도 공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관계로. 큰 손해를 보았다. 큰 손해를 보았다. 매드볼맨이 파괴될 것 같아. 어떻게 해? 안 돼! 내 매드볼맨! 살려줘! 오케이. 스팀 힐러만 파괴됐어. 안전적이야. 고뇌의 결단. 좋은 카드다. 일단 스파크맨. 기승전결의 스파크맨 내가 주는 거야. 하지만 스파크맨이라면 저 카드 이길 수 없어. 그럼 어떡하냐? 엔드르치다. 어차피 스파크맨을 위협하는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스파크맨을 가져오는 거고. 아직 가능성이 있어. 상대 지금 어떻게 되게 8장밖에 안 남았고, 이것 때문에 카드가 대 2장이나 깔고 있지. 좋아, 안정적이야. 앙정적이야. 앙증맞군. 뭔 개놀이야. 이렇게 에어장을 가져오는 거야. 에어장은 쓰러지지 않기 때문이지. 에어맨 소환. 고가발톱. 내 강력한 힘을 모아줘, 에어맨. 데몬즈 체인지도면 부스스였군. 나의 부스스. 좋아, 파괴시키지 마. 뭐 아니면 너야, 어차피. 인생은 뭐 아니면 너야. 어차피 샤이닝드로 해가지고 내 융합을 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먼저 갈리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지. 쫄았는가. 대기 이제 3장. 예상해, 좋아. 이제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둘이 공격력 합하면 아쉽군. 공격력 4000 넘잖아. 자, 가라! 파크맨! 내가 엑시시를 안 넣었구나. 어떻게. 아니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여러분, 아직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0점 맞 상자질 라이프에 공작 대비 2장밖에 남았어. 융합을 할수 없다 그 말인가. 수비표 시작해봤자 큰 내가 우리를 손해보는 이거는 0점 맞 스팀 힐러 지금 레벨 뭐더라 라이프를 회복했고 상자 어차피 대비 2장밖에 안 남았 1장밖에 안 남은 상태야. 내가 이길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아. 좋아. 예상해 어차피 2장이야. 가라! 헤더맨. 우리 또 다른 에이스 몬스터를 보여주셨구나. 유고소가. 이게. 전투력 파괴되지 않는다? 아니야. 난 데미지를 주고 싶어. 아니야. 전투력 파괴되지 좋아. 피닉스가 일어난다. 수비수 어떻게 봐. 그럼 이제 전투력 파괴되지 않아. 존나 야근 플레이다. 이것이 바로 야근 플레이. 오케이. 상대는 이제 대기 존재하지 않아. 고자들 까더니만 흔 어리석은 놈 흥! 빙스가 단단하다고. 역시 미라클 퓨전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에이 제길. 어? 블레이즈맨. 아 잠깐만 융합밖에 안 나오구나. 블레이즈맨 효과 발동. 크 아깝다. 여기서 이제 미라클 퓨전이었으면 진짜 샤이닝 들어온대 이거. 원래는 가치다. 존나 좋군.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에릭실러도 소환시켜봤고, 그리고 이제 카오스 드래곤 상대로 아주 좋은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손해보고 싶던 스팀 힐러도 소환시켜봤고, 세일러맨은 소환시키지 않았구나. 아, 스팀 힐러 소환시켜봤고, 매드볼맨도 소환시켜봤고, 여기는 앱솔루트 제로도 소환시켜봤고, 여기는 이제 피닉스 가이드 소환시켜봤고, 매드볼맨도 소환시켜봤고, 웬만한 거다 소환시켜봤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 마칠까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히어로를 이렇게 맞추면, 이게 히어로가 이제 융합을 하기 위한 얘기다 보니까, 네, 좋아 보이긴 해도 그렇게 좋은, 네, 그렇게 이제, AI 상대에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미대로 맞추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네, 유의한, 이제, 히어로가 요즘 구하기 요즘 힘들잖아요. 여기는 이제 일반 모습 요즘 이야기 구하기 더 힘들어요. 신기하게도. 네, 이렇게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충 짜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이제 고뇌결단이라는 예상이든 잘 나는 편이, 고뇌결단 몰라도 예상이든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네, 잘 나오는 카드니까,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친구들이랑 할 때, 자신이 한번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근데 정말 내가 이 덱 잘 맞춘 것 같아. 덱 맞춘 것 중에서 유일하게 잘 맞춘 덱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 왜일까? 끝!